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적신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청천벽력이라 하는 말을 쓰죠.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욥은 하늘의 총회에서 자신을 시험한다는 결정에 난 줄도 모르고 평화롭고 안락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평상시와 같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욥의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게 됐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욥은 아마 아들들의 생일을 매우 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래서 생일을 매우 특별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장남의 생일을 즐기던 중에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욥기에서 욥이 당한 재앙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욥의 가정에 시작되고 있었다. 삶의 절정에서 삶의 나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제 살만하네 이제 좀 살 것 같아 할 때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든지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당하는 시험과 항상 기도를 하면서 당하는 시험의 낙폭 그 차이는 엄청나다. 충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욥이 태평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시련의 대폭풍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의 약탈.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은 풀을 뜯어먹고 있는 매우 한가롭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일꾼들을 죽이는 바람에 그 중에서 혼자만 살아남은 사완이 욥에게 와서 이 끔찍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 풍경 가운데 갑작스런 강도떼들과 약탈과 살인이 욥의 영토에서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시 500쌍의 소와 암나귀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스바 사람들이 몽땅 강탈해 간 거예요. 여기 스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스바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 욕산의 아들 중에 하나인 스바의 후손이다. 그래서 스바 사람이라 이렇게 창세기 2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욥과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의 후손들은 동쪽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욥의 이웃이며 실상 그들은 매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으므로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약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 사람들은 욥이 살고 있는 동방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막의 불모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또 예수께서 23장 42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스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강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어딘가 광기가 서린 약탈자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요. 너무 끔찍한 일, 너무 황당한 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막 붕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약탈자들은 평화로운 욥의 땅을 전부터 노려보고 있다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욥의 종들을 치고 그 가축들을 강탈해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얼마 안 되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친 족속들이 있죠. 그들은 광야의 강도떼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광야를 떠도는 약탈자였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 많은 가축들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아주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집안에서 낳고 길리온 종들 318명을 훈련시켜서 소돔 전쟁에 휘말린 조카 롯을 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준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지에 전혀 연고가 없는 객지에 나와서 혹시라도 당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 자기 집에서 낳고 길리온 종들을 훈련시켰다. 용사로 훈련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히 전투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킨 종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그만큼 인품이 넓고 평화로운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의 종들은 속수무책으로 강도떼들에게 당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즉 욥의 가축들과 종들이 다 약탈당했다는 종의 통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설상가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욥의 종이 와서 불이 간 보고를 두 번째로 욥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의 약탈은 우리가 인재다. 사람이 행한 약탈이기 때문에 인재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은 뭡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불은 아마도 천둥번개를 의미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벼락이나 천둥번개를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벼락 맞을 일은 정말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신이 그에게 노하셨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늘에서 내린 벼락도 사탄의 기이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도 바울은 사탄의 기적과 능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이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와 거룩함보다 기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욥의 그 양과 소의 천둥번개를 이렇게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해서 그 천둥과 번개를 불러내린 것이죠. 그런데 욥의 사환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천재지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욥 역시 그 당시 내린 벼락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이 이 벼락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믿고 있는 데서 욥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행들 또 세상에 나타나는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수가 있느냐.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하나님을 욕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벼락이 왜 하필이면 욥의 종들과 가축에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28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8만 분의 1.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벼락 맞을 확률은 매우 적지만 벼락을 맞는다면 치명적이 되죠. 그런데 그 벼락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인데 우리나라 로또가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로또 한번 맞으려면 벼락을 28번 반을 맞으면 된다 이야기예요. 그 로또 맞은 사람은 벼락 28번 반 맞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기적이죠. 그러나 벼락은 개인보다는 건물이나 집단에 또는 사방이 뚫리는 평지나 사막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벼락 맞을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또를 맞은 사람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엄청난 충격파를 받게 되어서 죽을 수도 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가 로또에 당첨된 것이 너무 심장에 충격이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벼락 맞은 것처럼. 욥의 가축들은 들판에서 목초지를 찾아 유목했으므로 들판에서 벼락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양들과 소들이 피할 새도 없이 다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강도떼들 낙타 3,000마리를 훔쳐갔어요.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세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인들이 셋대로 나누어서 욥의 남은 가축인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는데 겨우 살아남은 종이 와서 욥에게 비극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에돔과 갈대아 사이에서 거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바벨론의 갈대아 강도떼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전략적으로 욥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셋대로 나누어서 습격했다. 계획적인 약탈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갈대아 도족들은 매우 사납고 호전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재앙의 연속에 욥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세 번의 물질적 손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임한 재앙은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큰 태풍으로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재앙을 사환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져서 깔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을까요? 뭐 한두 명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이 기둥채 뽑혀져 날아가 아들들이 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종 뉴스를 들으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넓은 대륙이 있는 나라들 그런 데서 허리케인 엄청난 그 태풍이 불어서 막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차가 날아가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고래등 같은 집에 내 기둥을 쳐서 넘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이 왔다고 보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천재지변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내린 재앙은 욥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강도떼들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바람과 태풍을 몰아쳐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을 다 몰살시켜버렸다. 온 세상의 사람들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 협동해서 자기를 박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벗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울타리가 욥의 삶 속에서 제거되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여호와께 요구한 것은 여호와께서 두르고 있는 욥의 울타리를 제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여호와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가정과 욥의 산업과 욥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도 욥에게는 전혀 이족들의 침입이나 천재지변의 재앙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욥도 어느 정도의 도적대들의 침략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해를 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함을 받으시고 욥의 산업을 튼튼하게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이족들의 침입이 있거나 재앙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겠지만 집안이 망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하나님이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막 끔찍한 일을 볼 때 저런 일만 안 당하고 그저 조금 몸이 안 좋고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욥도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도적대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있었지만 그때는 욥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는 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집안을 튼튼하게 자기 산업을 튼튼하게 평안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요구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자 욥의 재산과 가정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만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1분 1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순식간에 세상은 끔찍한 혼란 상태, 아수라장,
아마 지옥이 되고 말 거예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욥의 종이 와서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네 가지 끔찍한 재앙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다시 말하면 욥은 하루 만에 몽땅 망하게 됐다. 욥은 하루 만에 완전히 다 박살이 났다. 그런 뜻이. 욥은 탄식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상을 당한 자가 애곡하는 태도예요. 뭐 욥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곡할 수밖에 없다. 엎드려 땅바닥에 고개를 대고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땅바닥에 고개를 대고 납죽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행위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대항하지 않고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 그냥 죽을게.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배했다고 그러니까 아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목숨만 살려주셔서 저는 괜찮잖아요. 다 없어졌어도 저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손 들고 이렇게 막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완전히 몸을 붙여서 엎드렸는데 이것은 납작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죽여주시옵소서. 똑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서 제발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런 굴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식들까지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할 만한 그런 못된 인격을 가진 욥이 아니에요. 욥은 얼마나 정말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랬을 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서 항복의 의미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찬양하고 찬양대에 나와가지고 막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아주 굉장한 어떤 울림이 있고 막 그런 것을 기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예배드린다.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욥처럼 우리는 죽을 죄인이잖아요.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떤 끔찍한 일이 임해서 우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싸우거나 하나님과 대항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다 내려놓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참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죠. 여기서 알몸에서 알몸으로라는 인생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좀 유식한 말로 적신론이라고 그러죠. 적신론. 적신론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간다. 즉 허무주의적 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매우 겸손하고 겸허한 고백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적신론적 고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나오는 욥의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절망적인 고백. 이제 끝났다. 욥은 자신의 상실감을 매우 정중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은 아직 사탄이 자신의 온전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욥의 고백은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욥은 자신의 상태, 나를 탓할 망정, 여호와께 불평하거나 여호와에게 대적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중얼거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빼앗아 가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욥이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다만 이를 악다물고 버티며 겉으로는 매우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이제 깨집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욥의 적신론은 우리가 마치 유행가 가사인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고 불교의 공손의 공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욥이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감사와 찬송, 기쁨으로 손 들고 할렐루야 예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여호와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또한 욥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욥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래. 욥이 찬송했어.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말은 여호와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여호와는 높이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이게 욥의 자존심의 극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주셨다가 빼앗아갔다고 해도 여호와 이름은 역시 거룩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욥은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고 매우 철학적으로 공수래 공수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욥의 도인적인 내공이 얼마나 강한가, 욥이 얼마나 내적으로 내공이 강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일단 합격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당한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적어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빗나가다, 화살이 빗나가다 또는 어떤 선을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재앙을 당한 후에 자신의 신념이나 온전함을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건함, 정직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그 도덕적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욥은 부자였을 때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자신의 삶의 원칙인 경건과 정직함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저 사람 달라졌네. 삶의 방식이 생각이 달라지죠. 또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역시 그 사람도 성격이 변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이 변했네. 망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러나 욥은 재앙을 당하기 전이나 재앙을 당한 후에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세, 자신의 기조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거망동하게 말을 함부로 쉽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 일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법도 한데 욥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혀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인 같으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다 빼앗아갑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에게 서운합니다. 저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은 매우 신중하고 신조가 강하고 정신력이 육체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그런 말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의지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성인 군자죠. 우리가 욥의 적신론을 욥의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절제력과 인내심 그리고 마음관리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욥의 단단한 내공이 깨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욥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